Wish I could say I was finally over you, but that's not the truth. Everyone always keep falling in love again. The fuck's wrong with them? I don't understand. Maybe it will pass by, someone save me. For I pass out, I'm too lonely to be done on my drink at this pace. To be someone else, I would, and like all of you. I know that I'm obvious, fuck it, I'm made this way. But why didn't I stay when I had the chance? Maybe it will pass by, someone save me. For I pass out, I'm too lonely to be done in my drink at this pace.안녕하세요. 달콤한 쌈입니다. 이번 영상은 텐트 리뷰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 동계 동안 사용한 텐트인데요. 비자립식 텐트지만 만족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노노디스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쪽 곰, 텔레마크 2P LW입니다. 텔레마크 2LW? 예, 어쨌든 2인용 텔레마크입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볼대가 가운데 하나 들어가고 그 볼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당겨줘가지고 자립이 되는 형태고요. 여기 귀퉁이의 이 부분도 볼대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긴 한 25cm 가까운 정도 길이인데요. 내 귀퉁이에 삽입되어 있고요. 저거는 따로 빼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출입구는 이렇게 한 군데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에는 메쉬, 또 외부 플라이지만 메쉬가 있고 처마가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해줍니다. 닫아보면 이렇게 되고요. 플라이는 하단 바닥까지 딱 붙게 되어 있고 별도의 스커트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좀 짱짱하게 당겨서 이게 끝까지 뚫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자석이 여기 붙는 구조입니다. 딱 붙어요. 네,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플라이가 이렇게 립스탑 재질로 되어 있어요. 격자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찍김에 강한 것 같고 이너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뭔가 격자 무늬가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너 텐트에도 이렇게 메쉬가 상단에만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솔리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 하단은 방수 재질이고요. 플라이하고 이너 텐트가 결속이 되어 있어요. 고무링하고 고리로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귀퉁이마다 이렇게 결속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쪽 발쪽입니다. 내부 구조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이에요. 이쪽은 출입문 쪽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이 없고 이 모양 그대로 반대편은 이너 쪽에 공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모서리 쪽 공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짐을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2인용이긴 하지만 둘이 쓰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JR기어 제일 큰 매트인데 보시는 것처럼 매트 하나 놓으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혼자 쓰는 용도로 밖에는 쓸 수 없습니다. 출입문 쪽에 들어오면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원래 텐트 전체를 넣는 색입니다. 색이 이너 텐트 일체형으로 돼 있어요. 노디스크
텔레마크 있죠? 2LW. LW는 라이트웨이스의 약자인 것 같아요. 주머니가 뭐 아이디어가 좋긴 해요. 텐트 사용할 때는 액세서리 보관 색으로 쓸 수 있고, 텐트를 이제 접으면 이쪽에 다 말아 넣어서 보관 파우치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근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접어서 좀 힘들어요. 천정이 폴대 지나가는 이쪽만 좀 높고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저쪽에 발쪽이고요. 약간 불만인 것이 상단에 랜턴고리 할 만한 게 얘랑 여기 요거 두 개뿐이에요. 두 개. 그 이상 없습니다. 뭐 상단에 뭐 매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두 개 말고는. 이것도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리기 힘들어요. 좀 앉아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텐트에 앉았습니다. 제가 앉은 키는 몇인지 모르겠고, 신장은 174인데요. 허리 펴고 앉으면 머리가 이렇게 유노 텐트 원래 위치보다 더 위로 뚫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허리를 좀 숙인 채로 앉아야 되고요. 누웠을 때 지금 바닥에 지라이트 솔 한 개만 깐 상태입니다. 누우면 딱 이너 텐트 경사면하고 얼굴까지 거리가 한 40cm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근데 에어매트를 깔면 좀 더 위로 올라오겠죠? 실제 써보니까 바람 많이 불 때는 얼굴에 닿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이 심하면요. 참고로 이건 초속 18m까지 풍동 테스트가 진행된 텐트고요. 좀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바람에도 잘 버텨줬습니다. 제가 써본 바다도 그래요. 이 중간 부분은 후크가 없기 때문에 좀 이너 텐트하고 플라이가 좀 따로 돌기도 해요. 발 쪽은 거의 발 높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발이 크신분은 이게 닿을 거예요. 저도 말랑말랑해요. 발 끝까지 갖고, 그리고 누운 상태에서 손을 뻗으면 손이 닿습니다. 2m는 넘을 거예요 아마. 풍유럽에서 만들었으니까 아마 좀 크게 했겠죠. 이너 텐트는 이렇게 요 플라이 쪽에 있는 폴대 아치를 지지시켜주는 요 웨빙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걸 좀 나눠 넣어서 전실 공간을 확보하면서 쓸 수 있고, 아니면 최대한 밖으로 빼서 내부 공간을 약간이라도 좀 더 넓게 쓰는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바닥면이 따로 이렇게 방수 원단으로 돼 있고, 이렇게 사이드 쪽하고 접합한 부분이 이렇게 또 잘 처리가 돼 있어요. 전용 풋프린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9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샀는데 무게 때문에 잘 안 쓰게 돼요. 대신에 이제 좀 비닐로 깔아서 쓰고 있고요. 지금 아까 여기 도착해서 쳤을 때는 좀 짱짱하게 장력이 유지가 됐는데, 이제 좀 해가 좀 기울다 보니까 금세 좀 느슨해진 모습입니다. 볼 때는 이렇게 슬리브에 넣는 타입이고, 출입문 쪽에서도 넣을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양쪽 어디서나 넣을 수 있는 타입이고, 보시면 볼 때는 그냥 꽂는 방식이에요. 제이크스풋 아닙니다. 볼 때는 역시 다 아시겠지만 DAC에서 나온 거고, 순정팩은 이게 아닌데 순정팩이 좀 너무 짧은 느낌이라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DAC팩으로 바꿨습니다. 반대편에는 출입문 플라이를 걷어서 고정시키는 용도도 이게 있는데, 이쪽에는 이게 왜인지 모르겠어요. 눈이 오는 날 눈이 이렇게 쌓여서 이쪽으로 쭉 미끄러지는 그런 소리가 많이 납니다. 사글락사글락 미끄러지는 소리가요. 이렇게 보시면, 네, 그 경사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잘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쪽 하반신 쪽은 경사 있긴 해도 약간 속도가 느리죠. 이러다가 눈이 더 모여서 여기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차서 이렇게 털어줘야 돼요. 이 플라이더를 활용하는 특이한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여기 귀퉁이에 폴대가 있는데, 이 폴대 세 개를 뽑아가지고 연결하면 이 플라이를 걸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기본 구성품에 가이드라인이 하나 더 있고, 폴대를 4개까지 뽑을 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3개만 뽑아도 플라이를 위로 고정시키는데 충분한 길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이걸 고정시키려면 가이드라인을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 건 아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딴 걸 떠나서 이 텐트가 가볍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얼굴이 위치한 쪽은 안 빼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쪽은 빼주면 이렇게 모양이 좀 죽어요. 그래도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선 나름 괜찮게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굳이 이렇게 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덧대져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만듦새는 좋아요. 이게 가볍다 보니까 내구성이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겨울에 바람 많이 받고 눈도 많이 맞았는데 잘 버텨주고 여전히 새 제품 대비 어디 뭐 해지거나 문제가 생긴 곳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럽게 쓰긴 했지만 좀 더럽게 썼다고 이게 문제가 되진 않겠죠. 아, 이거 좀 신경 쓰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설치에 필요한 최소 팩 개수는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개만 있으면 기본적인 설치는 할 수 있어요. 먼저 머리 쪽이나 발 쪽에 두 개를 박아서 고정을 해주고요. 여기 보면 링이 있습니다. 요 두 군데에서 스팅이 나와서 링을 통해서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형태고 길이 조절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때 고정을 할 때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옆으로 퍼져야 돼요. 그래야 이쪽 방향으로 당겨주면서도 이쪽 방향으로 잡아주는 양쪽에서 벌려주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으로 팩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폴대를 삽입을 해주고요. 바로 이 끝단을 연결해서 아치 형태가 나오게 만들어주고 그런 뒤에 반대편으로 와서 당겨줘서 팩을 박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딱 잡혀요. 최소는 4개가 필요하지만 이 아치 부분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쪽에도 양쪽에 2개 백다운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가이드라인은 아치 중간쯤에 연결해서 박아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속 18m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초속 10m 가까운 상황에서도 썼었는데 얼굴에 좀 이너 텐트가 닿게 되지만 쓸만했어요. 텐트가 부서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튼튼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가이드라인 추가로 연결하는 부분 좀 더 힘을 확보할 수 있게 넓은 면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연결하는 부분도 원질이 몇 개 부분 저는 일체형 색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지 않고 미덴에서 나오는 이 파우치가 있는데 여기에 접으면 딱 들어갑니다. 폴대 빼고는 이 텐트 전체가 딱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 넣고 다니는 편이고 굳이 이거 아니어도 압축색 같은 거 있죠? 방수색? 그런 데 넣어도 돼요. 패킹하는 게 좀 되게 자유도가 높아졌습니다. 뭐 패킹 사이즈가 굵기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고 길이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배낭 안에 넣어도 되고 배낭 밖에 사이드 포켓에 넣어도 돼요. 그때 상황에 맞게 패킹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편했어요. 이게 솔리드 이너다 보니까 봄이 되고 날씨가 좀 더워지면 사용하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 동계에 사용하기에는 저한테는 최적입니다. 텐트 안에서 거주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거주성을 좀 높게 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잠만 자고 누울 수 있으면 눕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좋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노데스크 텔레마크 2 LW 사용했습니다. 가볍고 패킹 사이즈가 작으면서 비자립 그런데도 바람에 강한 텐트입니다. 저한테는 겨울철에 쓰기에 딱 알맞는 텐트예요. 이 텐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저는 제 돈 주고 산 거기 때문에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느낀 솔직한 사용기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